자, 오늘 12 문제인데요. 다음 주에는 15 문제 내드릴 예정입니다. 좀 힘들 수는 있는데 그래도 문제도 이제 전체적인 것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라고 압력을 넣더라도 여러분들은 물귀신한테 잡혀가면 안 되고 끝까지 참고 인내심을 가지고 시험은 꼭 보셔야 됩니다. 설령 2차 떨어지더라도 2차까지 다 보셔야 내년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30만 명 넘게 서류 접수해가지고 실제 2차까지 보는 분들은 8만 명밖에 안 됩니다. 거의 3분의 2가 탈락입니다. 중도에. 여러분들은 그런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희망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점수가 잘 나와야 되는 게 아니죠. 왜 틀리는지 자꾸 확인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문제. 1번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중요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런 문제가 한 문제씩 출제됐습니다. 작년에 사이드에 있는 문제, 즉 서식까지 뭐가 적는지 뭘 적어야 되는지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그렇지만 이 서식은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문제를 출제해봤습니다. 별지 1호의 2의 서식이잖아요. 처음에는 없었다가 새로 생겼다는 이야기죠. 1호, 2호 사이에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입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한 이유는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을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제출인, 매수인,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하니까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하고요.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한다. 그래서 다주택자들 이게 대출 규제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9.13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집이 여러 개면 대출이 잘 안 나오죠, 요즘. 그래서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대출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면 됩니다. 대출 없으면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 상속받은 돈이 얼마인지, 매매 자금이 10억이면 부모한테 받은 돈이 얼마인지 이런 걸 적어야 되고, 만약 적으면 이제 부모한테 받은 돈에 대해서는 세금 내야 되겠죠? 증여세를 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에 접수 일시가 답인데요. 접수 일시는 공무원이 적습니다. 접수 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여러분들이 시행규칙 별지 1호의 2의 서식을 한번 인터넷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2의 서식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이거는 우리 기본서 나오고 나서 바뀌었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내용하고도 다릅니다. 기본서가 발행되고 나서 바뀐 내용이니까요. 서식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따라서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이 지난주에 했던 내용입니다. 2번은 1번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개사의 종별이면 종류별 이 말이죠. 개업공개사의 종류별, 즉 종별이 세 가지예요. 법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중개인이 있는데 중개인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죠. 중개인은 신규 등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데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예요. 즉 중개인은 등록증은 있지만 등록 신청서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중개인은 등록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그게. 자, 그다음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된다. 예, 7일 숫자 7이 시험에 숫자 7, 10번 숫자 거의 출제됩니다.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7일 이내에 등록 처분 통지해야 됩니다. 1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은 등록 관청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다. 예, 맞습니다. 모든 결정권자와 변경권자는 똑같습니다. 뿌린자가 거둡니다. 등록증을 준 등록관청이 등록 취소도 하고 등록증 반납도 받습니다. 등록증 재교부도 해줍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3번이 틀렸네요. 3번은 자격증 및 등록증이라고 했는데 뒤에 등록증 때문에 틀렸죠.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재교부하지만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한다고요.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등록 처분 통지를 받고 등록증 교부 전 중개업을 해도 무등록업자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왜? 등록 처분 통지를 받았다는 말은 등록번호가 나왔어요. 등록통지서에 보면 등록번호가 적혀져 있거든요. 등록이 됐기 때문에 무등록업자는 아니라고요. 다만 등록통지받고도 보정설정을 안하고 중개업을 하면 보정미설정으로 임의적 취소를, 인장등록을 안했다면 업무정지 처분을, 등록증을 받아서 개시하지 않았다면 개시업무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지만 무등록업자는 아니라고요. 등록 처분 통지를 받은 이상. 기출 문제입니다. 5번 이중 등록을 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중이라는 말 정리했죠?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고요.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3번입니다. 예, 3번 등록 기준 중요하죠. 1번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인데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요. 자본금은 2억 원 이상이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보정설정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죠. 법인은 보정설정 금액은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이죠. 보정설정 금액은. 근데 자본금은 5,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만자가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24번에 보면은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 6가지를 적어놨습니다. 법인은 이 6가지 즉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합니다. 즉 중개업 외에도 이삿짐센터 알선, 도배업체 알선,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주택상가 분양대행, 주택상가 관리대행 등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개업만을 해서 X입니다. 3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이 말이 틀렸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대표자를 제외합니다. 포함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임원 전원 및 분사무소 책임자가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중개업을 담당하는 임원만 실무교육 받는다. 지금 여기는 반수라고 해서 X잖아요. 반수가 아니라
모든 임원이 다 받아야 된다고요? 중개업을 담당하든 안 하든 자격증이 있든 없든 임원이라면 모두 다 받아야 됩니다. 실무교육을. 5번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예,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만 있으면 됩니다.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 중개업하려면 그럼 건물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사용권만 있으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므로 무허가 건축물은 중개사무소 할수 없습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내장이 있다면 중개사무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건축법까지 만족시키려면은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시설, 30제곱미터 이상은 2종 근린생활시설, 500제곱미터 이상은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판매시설에서만 중개사무소가 가능합니다. 즉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축물 내장은 있지만 건축법 시행령 3조 4의 별표 건축물의 용도 분류에 위반되기 때문에 행위제한에 위반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중개사무소 할 수 없습니다. 답이 5번입니다. 4번 결격사유도 시험에 한 문제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이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결격사유 12가지가 반드시 나온다고요? 기억에 보면 가석방 낸 경우에는 남은 자녀 형기 플러스 3년 지나야 됩니다. 가석방 된 날부터 3년이 아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은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고요.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죠? 특별 사면 법률 변경 형의 시효 완성은 3년 지나야 됩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아예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공소가 제기되고 있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결격사유 아니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결격사유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집행면제 받은 경우에 집행면제가 특별사면 법률변경 형의 시효 완성인데 3년 지나야 됩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려면. 그래서 디귿이 맞고요. 리얼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결격사유가 아니죠.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은 경우만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 3년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6번에 동그라미 1, 2, 3, 4,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4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5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둔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중개사무소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맞습니다. 다만 단서 없다 하더라도 맞다고 봐야 되고요.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분사무소는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죠. 다만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시군구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렸네요. 시도별로가 아니라 시군구별로입니다. 4번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맞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이른바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도 없고 등록 기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수법인은 5번 중개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번의 까만 별표 두 번, 세 번째 별표를 보면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분사무소 휴업 신고, 분사무소 사용할 인장 등록, 분사무소 업무 정지 모두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해당 관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입니다. 1번 모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을 겸업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즉 법인은 법 14조에 규정된 6가지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4번에 있는 6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개인은 그 6가지도 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중개인은 못한다고 했죠? 중개인도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빼고 나머지 업무는 다 겸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은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에게 허용된 겸업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즉 중개인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제입니다. 3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무를 겸업해야 된다. 겸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겸업은 안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도배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용역업은 할 수 없고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이게 서비스업, 용역을 제공하는 걸 노무를 제공하는 걸 용역이라고 하죠. 직접 생산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서비스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즉 이삿짐 센터 운영하는 게 이게 용역업입니다. 용역업은 할 수 없고 용역 알선업은 할 수 있다고요. 즉 도배이사 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 됩니다. 돈 되는 거는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 분양대행을 겸업할 수 없다는데 주택상가 분양대행 할 수 있죠? 분양업은 안 되지만 남이 지어놓은 것 분양대행업은 할 수 있습니다. 6번에 1번입니다. 7번 옳게 연결된 것은 자 1번하고 3번하고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만 차이 나죠? 그래서 이때까지 30번 시험이 출제됐는데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을 직접 알아야 문제 풀 수 있는 건 이 한 문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면 그건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정답하고 상관없었다고요?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령, 아니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하고 좀 정리 좀 해줄 수 있냐고. 그 정리하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공인중개사법에서 3단 비교표라고 있어요. 그 3단 비교표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법 1조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되는데 그걸 비교 정리할 수는 없겠죠. 시험에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면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그건 정답이 아니었다고요. 그걸 틀리게 해가지고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 거는 없다고. 근데 다만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령인지 대통령령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기출문제 이거 하나라고요. 7번에 1번이 답입니다. 즉 사무소 이전 절차는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옮기고 나서 이전하고 나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고 똑같다고 했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게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등록기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냥 문제 풀면서 나오면 한번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객관식 시험이고 60점 이상만 받으면 됩니다. 7번에 1번이 답입니다. 8번 틀린 것은 1번이 답입니다. 도장 크기 시험에 나왔다고 했죠.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이어야 되고 아바타 닉네임 예명 가명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도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 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크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8번에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했던 내용이죠. 8번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를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안 하고 주된 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 4번 소속공개사의 인장 등록 신고는 당의 소속공개사의 고용 신고와 함께 할 수 있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기 때문에 인장 등록 신고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니까 등록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사후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8번에 1번이고요. 9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문제는 기출문제 아닙니다. 새로 생겼기 때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놓은 예상 문제입니다. 9번은 나머지 8번까지는 다 기출문제입니다. 9번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틀린 것을 했는데 예, 1번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2번에 시도에는 둘 수 있습니다. 3번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임기는 2년이 아니고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나머지 위원회는 다 2년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는 2년입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 임기가 3년입니다. 헷갈리니까 좀 봐두자는 이야기입니다. 아직 기출문제 나오진 않았습니다. 4번이 답이고요. 5번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이의신청과 매수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데 시험에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두 문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가 한 문제, 토지 거래 허가가 보통 옛날에 두 문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최소한 네 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어려워, 보통 이 부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미리 연습하려고 내놓은 겁니다. 진도와 상관없긴 하지만 10번의 답 1번입니다. 우리 거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1월을 정리해놨는데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 1월이 45번에 동그라미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5개가 있습니다. 1월이라는 숫자가. 자, 그래서 이 신청도 1월 이내에, 그 다음에 매수 청구도 1월 이내에 불허가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 통지도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완료 조서 제출도 1월 이내에 다섯 번이 있습니다. 1월이라는 숫자. 그래서 10번에 1번이 맞습니다. 그 1월이 다섯 번이라고 했는데 2번은 틀렸네요. 이 신청은 1월 이내에 하는데 그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1월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시, 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신청인에게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며칠 이내에 알려야 된다는 말 없어요. 1월 이내라는 말이 들어가서 X입니다. 2번은. 3번은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경우 매수 청구를 시, 도지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허가관청에게 매수 청구를 합니다. 1월 이내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장관 또는 시도이사라고 해서 틀렸죠? 장관 또는 시도이사는 허가구역 지정권자잖아요.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장관 또는 시도이사지만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매수 청구를 받은 허가관청은 국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공공기관 중에서 매수할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에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는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라고 했죠? 선매 먼저 살 때는 감정가격. 아무래도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겠죠.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11번 선매제도, 선매 먼저 산다. 좀 전에 봤던 그 국가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기관 공공단체가 먼저 선매 먼저 사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인들 개인 간의 거래에 앞서서. 자, 그래서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선매 대상이 됩니다.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선매 대상이 아니죠.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2번 선매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 시 매수할 자로 지정된 자와 동일한다. 그게 동일한 게 누구냐면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단체, 공공기관입니다.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3번 허가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되고요. 4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된다. 5번 선매자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선매 협의 완료도 1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1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5번에 1월 정리를 해놨습니다. 답 5번이고요. 12번입니다.
12번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답은 5번입니다. 5번인데 5번에 부산광역시는 5,500이 아니라 3,800이 그 해설표를 좀 보셔야 됩니다. 해설표 이게 좀 어려운데 상가의 경우에 상가의 경우 서울인 경우에는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인 경우에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면제. 그런데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얼마 이하 돼요? 6,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2,200만 원까지 이건 보증금 한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고요.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입니다. 월세까지 포함합니다.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9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데 과밀억제권역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부산광역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는 6억 9천 이하이면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부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 보고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을. 그 다음에 광역시인 경우에는 5억 4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러나 광역시인 경우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3,8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300만 원까지. 그래서 5번이 답인데 즉 부산인 경우에는 우선 면제 받을 때는 6억 9천이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그냥 광역시이기 때문에 3,800만 원인 경우 1,3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요. 지금 그 해설 프린트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 보고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은 3억 7천, 환산보증금이 3억 7천 이하인 경우 우선 면제 받는데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기타 지역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나누기 3을 해서 1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광역시가 아닌데 우선 면제 받을 때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게 신설된 게 뭐가 있냐면 세파화입니다. 세파화, 세종, 파주시, 화성시 이 세 개는 광역시가 아닌데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는 걸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세종, 파주, 화성은 5억 4천 이하이면 우선 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세종, 파주, 화성이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세종, 파주, 화성이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부산도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이 됩니다. 해설에 표 있으니까 이걸 표를 보고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면 이번에 개정하면서 요 부분만 앞에 부분만 우선 면제 받는 이 부분만 개정되고 최우선 면제 받는 건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부산광역시가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그냥 광역시에 해당된다고요. 마찬가지로 세종, 파주, 화성도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준하는 보호를 받지만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기타 지역에 해당된다고요. 더딘 것을 염려 말고 멈출 것을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모르는 게 있다 하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시고 계속 참고 인내심을 가지면 시험 보는 날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